게터 앤 세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게터 앤 세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자, 요 게터 앤 세터가 있어요. 캡슐화 개념이에요. 객체 지향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다양성. 다양성? 다형성. 그 다음에 캡슐화. 재사용. 재사용.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재사용인데. 코드의 재사용.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지? 재사용이라 그랬나? 하여간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 클래스, 객체 지향 언어의 장점이에요. 다양성. 캡슐화. 재사용. 다양성은 이거 부모 객체에 자식 객체를 담을 수 있다 그랬죠. 다형성이야. 휴먼 클래스는 휴먼 클래스만 담고 캣 클래스만 담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상식인데 얘를 개선해 가지고 부모 클래스는 다 오브젝트를 상급받았다 그랬죠. 캣 휴먼도 담을 수 있고 캣도 담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다양성이라 그래요. 객체 지향 언어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예요. 다양성. 캡슐화. 우리 함수를 이렇게 클래스 안에 인스턴스로 만들어 놓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캡슐화. 코드의 캡슐화. 사용자가 아무 코드나 막못 건드려. 캡슐이 뭐예요? 약이 들어있는 걸 캡슐이라 그러죠? 안에 무슨 약이 들었는지 모르죠? 근데 의사가 얘기하죠. 이거 감기약이니까 이거 먹으면 감기가 낫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어때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감기 걸리면 가져다가 먹죠. 캡슐화. 내용을 몰라도 약속된 곳에 메소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는 거예요. 재사용. 상속을 통해서 코드를 재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캡슐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세터 게터요. 세터 게터. 정말 유명한 메소드인데, 세터 게터는 뭐 하는 애냐면은, 필드들 값 넣을 때, 이렇게 넣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넣고 있죠? 이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될 느낌이네. 자, 이거 캡슐화는 그냥 여기서 할까? 일단 그냥 할게요. 여기다가 세터 게터 한번 추가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어딨나? 아까 소스에 여기 있는 것들 다 내용을 아셔야 돼요. 델리게이트 메소드는 요즘 안 쓰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저절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세터 게터 앤 세터 있네요. 이거 클릭하시고 이게 세 가지 필드를 전부 게터 앤 세터로 쓸 예정이니까 셀렉트 올 하시면 돼요. 세개다 체킹돼 있죠. 다시 볼까요? 오른쪽 클릭 소스 게터 앤 세터 셀렉트 올 하고 제너레이트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요. 세터 게터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캡슐화 기능 중에 하나야. 내용을 몰라도 얘를 통해서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얘는 뭐 하는 애냐면은 잘 코드를 보세요. get name 요 필드에 값을 넣을 때 이렇게 썼죠. 이런 식으로 썼죠. 이런 식으로 썼죠.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접근 못하게 막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하려니까 기존 코드를 손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합시다. 이거 작업한 거를 컨트롤 C 하시고 이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서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 복사합시다. 컨트롤 C, 컨트롤 V. 아이고, 자바 파일만 복사되네. 패키지를 새로 만듭시다. new 패키지 com.human.exe5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밑으로 옮깁시다. 여기서 다 작업하려더니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센터 게터를 지워버리고, 아래에서는 센터 게터만 살릴게요. 생성자랑 투스트링이랑 나머지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됐죠? 그 다음에 코드도 쓸데없는 거 지워버립시다. H1 남기고 equals는 지우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나중에 코드 카페 올려드릴게요. 여기 다 지워버립시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잠깐 소스를 새로 드릴게요. 완료하면 드릴게요. 자, 뭘 하고 있냐면은 아까처럼 클래스 만들고 생성자 만들고 투스트링 만들고 이코스는 지저분해서 뺐고요. 세터게터 만들었어요. 세터게터.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한 거예요. 자, 이거 세터 게터는 뭐냐면은 보세요. 겟은 네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은 네임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이거랑 같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얘를 어떻게 써도 되냐? 값 저장할 때 h1. setName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필요 없으려나? 보기만 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객체를 찍어도 되죠? 이거를 찍는 게 낫겠네. 어차피 네임이 찍히니까 이렇게 찍고 변경하고 아이고 변경해서 또 찍고 홍길동. 밑에 거는 잠깐 잘라내고.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같은 객체를 찍고 있는데 값이 변경됐죠? 당연한 거죠?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고요. 읽을 때는 이거 어떻게 읽어? 세터 게터인데 셋을 이용해서 인스턴스의 필드 값을 변경한다 이렇게 하고요. 또 겟을 이용해서 읽어볼 수 있어요. 겟을 이용해서 인스턴스의 필드 값을 읽어온다. 대표적인 개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세터 게터 안 쓰는데 없어요. 이거 써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100% 이걸 쓰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읽을 때 이렇게 하는데 필드 읽어보고 싶으면은 여기에 .get name 하나 이거 읽어봐요. 세팅하고 찍어보니까 있죠? 요 name을 읽어보고 싶으면 get name. 과거 방식은 어때요? 여기다가 점 네임 하면 읽어오죠. 셋 과거 방식 이게 과거 방식이죠. 얘는 세터 게터를 이용한 방식. 게터 세터라고 그래. 돌려보세요. 뭐
홍길남으로 바꿨다가 홍길동으로 다시 바뀌니까 홍길동 찍히는 거고요. 홍길동으로 바뀐 거고요. 여기서 홍길동을 찍고 여기서도 홍길동을 찍죠. 같아요. 과거 방식, 현재 방식. 이거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같네? 근데 왜 이걸 쓰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세터게터 쓰는 방식은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책 보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나요. 책, 웬만한 책들, 시중에 나온 책다 봤는데, 끝이에요? 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이가 마이너스 5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객체, 프로그래머가,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마이너스 5를 넣지 못하도록 휴먼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거 구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배운 걸로는 구현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엔 이거 아니에요. H1.AG는 마이너스 5.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못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배운 걸로는 구현이 불가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못하게 막아야죠. 이걸 못하게 막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으려면은 이런 작업을 못하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이지를 접근해야지 외부에서 외부 다른 사용자가 외부로 할게요. 외부에서 다른 사용자죠. 결국에 외부에서 H1을 통해서 AG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게 접근 제한자예요. 접근 제한자인데 퍼블릭이면 지금 다 퍼블릭으로 돼 있죠? 모두 접근 가능. 프라이베이트면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 여기 돼요? 아, 그러면 이걸 못하게 하려면 접근 제한자를 바꿔주면 돼요. 얘 H1 클래스는 여기 있고 여기는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다른 클래스죠. 다른 클래스에서는 이걸 못하게 막으면 되죠. 어떻게 한다고요? 퍼블릭은 모두 접근, 프라이빗은 내부에서만. 다른 클래스니까 프라이베이트로 바꾸면 이게 동작을 안 하겠죠? 얘가 이게 동작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위에 가서 작업을 이어해 봅시다. 결론은 지금 여기 퍼블릭이어서 접근 가능한 거예요. 프라이베이트로 바꿔볼게요. 잠깐만, 이거 계속 손대면 그러니까. 이거 이어서 이거 복사해서 이제 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패키지에서 해볼게요. 어디 갔나? 휴먼 5까지 했나요? 지금 5에서 작업하고 있죠? 이거 복사가 되나? 6으로 복사해서 EX 컨트롤 C 컨트롤 U 6으로 복사해서 아이고 여기서 해볼게요. 이렇게 코드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보기만 하시고 코드는 다음에 압축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거를 막아야죠. 이거 나이에 음수 들어가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짜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걸 못하게 막으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외부에서 못 접근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단에 가서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걸 퍼블릭으로 선언된 걸 프라이베이트로 바꿔볼게요. 생각해 봅시다. 이 안에는 뭐야? 요 클래스 휴먼 클래스 안에서는 프라이베이트로 선언하면 같은 클래스에서는 접근 가능해요. 이 안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클래스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메인 코드로 가고, 이거는 다 지워버립시다. 헷갈리니까. 이건 다 지워버리고, 지금 요 문제를 해결 중이죠. 에러 났죠. 접근할 수 없다고 에러 난 거예요. 접근을 못해요, 이제. 왜?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면 요 클래스에서만 쓸수 있는데, 이거 뭐예요? 얘 프라이베이트로 선언하니까 마이 휴먼은 자기 휴먼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못 쓰는 거예요. 막았죠? 사용자 이렇게 쓰면 에러를 내요. 그리고 점 찍어보면은 에이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에이지 자체가 없어요. 외부니까. 내부에선 쓸수 있고 여기선 쓰고 있죠. 외부에선 쓸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한 작업이 뭐예요? 퍼블릭 필드들을 프라이빗으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5를 직접 넣지 못하도록 변경했죠. 다음 작업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에이지에 5를 넣는 방법은 불가능해졌어요. 외부에선. 근데 변경할 수 있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해줘야죠. 100을 정상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정상적인 데이터도 h1.ag는 이 작업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데이터니까. 정상적인 값은 동작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접근이 아예 불가하니까 뭘 사용해야 돼요? 세터 게터를 써야 된다고요. 왜? 세터 게터는 퍼블릭이잖아요. 퍼블릭이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지 변경 시 세터 게터를 사용하면 되죠. 다음으로 에이지 필드 변경 시 세터 게터를 사용하면 돼요. 자, 사용해 봅시다. h1.ag set ag는 뭐죠? shift. 이게 변경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또 뭐야? 얘를 사용하면 여전히 음수가 들어가죠. h1.set ag-5. 이게 되잖아요. 세터 게터를 사용하면은 여전히 이런 문제가 또 남아있죠. 접근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음수가 들어간다. 나의 음수가 들어가죠? 근데 아까하고는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얘는 음수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이너스 5 넣으면 이거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프라이빗으로 선언 안 하면.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얘는 메소드잖아요. 메소드 안에서 막을 수 있어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set age 가셔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서 작업할 수 있잖아요. age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뭐 대충 이런 거 해주면 되죠. 나이는 음수가 올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사용자에게 접근 설명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ge는 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사용자가 넣은 변수잖아요. 앞에 dis 넣어줘야. 이 age가 지금 매개 변수랑 이쪽 인스턴스 필드랑 이름이 같으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dis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변경되고 여기서 또 변경되죠? 여기다 else 해야죠. else 이렇게 해야지 돼요. dis 조심하세요. 그냥 age 쓰면 얘니까 여기 바꾸면은 인스턴스에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음수면은 세팅되고 됐죠? 자, 이거 찍어볼게요. system.out.print ln h1. 이거 이제 처리가 되겠죠? 응? 이게 왜 마이너스야? 뭐 잘못 잤나봐요? 마이너스 5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5 들어갔네. 마이너스 5 들어오면 이거 바꿔서 했네. 이거죠? 5면 true니까 이게 실행이 되고요. else면 아랫게 실행이 되죠? 바꿔서 했네요. 자, 이렇게 돌리면 0이 됐죠? 음수 넣으니까 0으로 세팅해 줬죠? 캡슐화 이렇게 세터 게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이런 작업들 변수에 들어가지 않는 임의의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직접 안 넣고 세터 게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세터 게터만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하는 작업이 없어도 프레임워크 쓸 때는 전부 setter getter 가지고 작업하게 되어 있어요. 됐죠? setter getter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이거 압축해서 카페에 올려드릴게요.